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갈 일이 있어갖고 정말 드문 일이죠. 이제 딥돌이가 오늘 나갈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거의 안 해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데 더운 여름날 저는 그 중에서도 뭘 하는지 정말 역대급으로 짧은 메이크업, 별게 없는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보도록 할까요? 저 지금 늦어갖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어제 또 너무 늦게 자버렸잖아. 와, 렌즈를 끼고 왔는데요. 평소에 데일리에 낄 수 있는 렌즈가 없어서 이거는 빡센 메이크업 하거나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할 때 쓰는 렌즈인데 이거밖에 없네요. 오늘 나가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가 파란색이라 렌즈가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 자, 이거 클라란스 거의 다 썼죠? 제가 겟 레디 위드 미나 메이크업 영상 되게 오랜만에 만들어 봅니다. 할 말이 없네요. 덥기도 하니까 막 저는 얼굴에 이것저것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미스트 하나만 뿌려주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는 이거 잘봐 뿌려주고 다음에는 아리얼 세븐데이즈 비타민 미스트 바디에 뿌려줄 거예요. 이거는 향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막 부담 없이 몸에다가 막 뿌려주고 그냥 팍팍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까요? 파운데이션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에어스킨 핏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 원베이지 Y23 23호죠? 스펀지에다가 두 번 정도, 두 번 꽉 누르는 거 아니고 두 번 살살 펌핑을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밝아져야 될 부분에만 그냥 바로 두드려줍니다.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얼굴 안쪽에만, 이쪽에만 발라주시고 여기는 퍼프의 남은 양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퍼뜨려줍니다. 거의 끝쪽에는 안 바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계에는 또렷하게 얼굴 중앙 부위 위주로 밝아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킬커버 리퀴드 컨실러죠. 수염 작업과 다크서클에만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거고요. 이 컨실러는 갖고 다닐 겁니다. 얼굴이 무너질 때 쓰시려 조금만 발라줄 수 있도록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겠습니다. 나갈 때 파우치 같은 거 안 들고 다니니까 더운 날에는 땀 때문에 화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진 대로 계속 다녀야 되더라고요. 저는 수정 메이크업이란 거를 잘 몰라갖고 아 그렇게 다니니까 막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는 거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컨실러는 주머니에 갖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경계가 어색하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지운다는 느낌보다는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잘 퍼뜨려주세요. 눈썹 가겠습니다. 눈 밑 음영 눈동자부터 여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리오 제품일 텐데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06번 파이어우드 브라운인데 붉은빛 도는 브라운이더라고요. 점막을 채우니까 약간 불그스름하니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 들더라고요. 이걸 점막만 채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 스틸라 매트 앤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 색깔 눈에 음영을 좀 줘볼게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입술만 바르고 끝낼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바쁘거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막 이것저것 올리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입술까지도 완성됐습니다. 되게 금방 끝났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평소에. 진짜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는데 그냥 피부 표현만 잘하고 다닙니다. 이제 빨리 머리를 말려볼까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고데기는 거의 못하고 이렇게 말리는 걸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는 옷을 입고 올게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귀찌를 좀 해볼까요? 좀 화려한 거 하고 나갈까 오늘? 근데 머리가 너무 튀어서 너무 화려하면 자꾸 많이들 쳐다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향수를 또 촥촥.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메이크업 하는 게 어렵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 정도 메이크업을 따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면 되게 불편하실 테니까 저처럼 이렇게 간소화해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더운 여름날 우리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